참깨하고 후추하고 요거를 쓸까? 썩는데 요거를 1대1로 하면 되게 매워요.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1대1로 썩고 애들이 많으면 참깨만 해도 되고요. 아들은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요래 하면 요거를 딱 눌러주면 돼, 이렇게. 뭐 큰 게 요리가 별거 없어. 참치가 말이 비싸고 그러니까 참치지 두부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 다만 두부는 벌써 굽어도 되는데 참치는 벌써 굽으면 입에서 퍽퍽 해.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내가 굽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장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잘 모르시는 거. 이렇게 하면 뭐에 먼저 하냐. 기름을 먼저 부으비리. 안 됩니다. 기름을 부으면 후라이팬이 데워질 정도로 기름이 데워진다 하면 기름을 타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프라이팬이 다 데워지고 나서 어느 정도 달았다 싶으면 기름을 넣어주시고 바로 굽어서 금방 드러내 보여야지 안 탑니다. 그러면 요거를 양쪽으로다가 한 1, 2초씩만 굽어주시면 돼요. 더 이상 굽을 필요가 없지. 하나 짝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 짝 이렇게 요거는 약간 굽은 거. 지금 여기서는 기름기가 튀갖고 잘 안 비는데 내가 한번 썰어볼게요. 요러대. 요렇게. 그치?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된 거고. 하나는 참치를 더 굽었을 때 어떻게 형식이 되는가. 내가 왜 더 굽으면 안 되는가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막 썰은 거부터 이래 힘이 들어요. 이쁘게가 안 나와. 이렇게 된다고. 뭉개지네요. 뭉개져.